그래서 똑같이 가실 건데, 자, 지금 아래 사람이 잡아주실 때, 지금 보시면, 이 사람 방향이 혹시라도 틀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 부분이 저랑 똑같이 바라봐야 되지만, 올라오면서 혹시라도 반대로 앉을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된다? 그럴 때는 몸을 돌려서 얼굴이 마주보게끔 방향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너무 간단하죠? 말은 참 쉬워요, 그죠? 자, 요거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아요. 클라이. 인벌트. 천천히 에로스로 바꿔주고. 상태로 풀시 그대로 몸을 돌려서 마주보고 다시 폴을 잡고 내려오고 다시 안으로 들어온 상태 제미나이 바꿔주고 인벌트 천천히 다운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상대방이 내 머리카락 때문에 눈이 찔린다거나 눈을 못 뜨거나 그냥 얼굴이 막 머리카락이 가려울 수도 있고 동작을 했을 때 머리를 묶고 깔끔하게 이 동작을 포즈를 보여주는 거지 내 머리가 이렇게 길기는 건 안 예쁘잖아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이렇게 하지만 비포 애프터를 한번 보시라라는 거를 실질적으로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제 그 자리에서 바로 머리 묶었죠. 조금 보셨을 때 더블폴 동작들이 가장 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SNS 같은 경우에는 이 완성된 동작만 있지 중간이 없다 보니까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쵸.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해주면 좋을 텐데. 저희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뭔가 네. 새로운 동작들이 이렇게 맞아요. 나왔을 때 차분하게 이렇게 올려주셨으면 좋겠는데 딱 통 그 완성된 모습만 올려주시니까 너무 아쉬워요. 그쵸. 저희가 앞으로 만들어 나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많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려면 임지쌤이 자주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쌤이 아니면 누군가 함께 이 더블볼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에요. 잘 찾아보세요. 지금 싫다고 거부하시는 거죠? 너무했어. 정말 너무했어. 자, 여러분 여기까지 처음부터 저희가 공연처럼 한번 만들어서 어떤 느낌인지 쭉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그럼 떨어진 적도 있어요. 나를 버린 사람도 있다니까. 하다가 왜 버렸냐니까 자기 살기 위해서 버렸대. 그래서 멋있다.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다가 갑자기 잘못 걸려 있을 수도 있고 갑자기 힘이 풀리면 그 사람이 상대방이 힘 풀리면 아랫사람도 같이 떨어지는 거고 뭐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죠. 더블풀은. 그래서 서로를 잘 믿고 가야 돼요. 내가 이 사람한테 의지해도 되겠다.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손짓, 뭐 발짓 이런 표현이 이제 좀 더 다채로워지고 딱 포즈를 잡았을 때 내가 누군가를 들 때도 마찬가지로 아, 이 사람이 나에게 지금 몸을 맡겼구나 이런 느낌이 들 때 아, 이 정도면은 되겠다라는 게 아마 이 교감이지 않을까요? 그거는 근데.